왜 이별하셨냐? 대답은 신나는 시절 양 선수를 소개했습니다. 선포로 국적 필리핀 잠보아가 복싱으로 써서 실력 171cm 체중 56.46kg 심술선 신승 OKO 오펜 컵라 탐문. 자, 필리핀의 콜라도 타나모르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타이틀을 뺏기 위해 온 도전자입니다. 국적 우즈베키스탄 FW1 소속 신장 175cm 체중 57.12kg 7전 5승 1KO 2패 WB 아시아 패널급 챔피언 자, 챔피언 샤크 조드맥 선수입니다. 이번 경기 주신 분 김병룡 심판위원이십니다. 자, WBA 아시아 타이틀 매치입니다. 챔피언 샤로비지노프 선수 그리고 도전자 타나모르 선수의 10라운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. 자, 육안으로 보게도 신장차가 꽤 있어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. 1라운드 공 울렸습니다. 자, 사우스포와 사우스포의 싸움이네요. 자, 일단 챔피언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. 그렇습니다. 두 선수 다 전적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검증이 돼 있는 선수들입니다. 자, 도전자 타나모르 선수도 17전 12승 그중에 5KO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사실상 지금 패더급은 경량급이죠. 경량급에서 KO율이 KO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좋은 타이밍과 리듬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. 자, 가볍게 가볍게 샤로비지노프 탐색전 굉장히 강력한데요. 좋은 주먹에 타나모르 선수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. 네. 챔피언의 움직임을 전혀 리듬을 못 잡았거든요. 잡지 못하고 있어요. 굉장히 위협적입니다, 챔피언. 챔피언이 주먹이 너클로 굉장히 잘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. 위협적이에요. 자, 원투 빠지면서 추가 타까지. 자, 두 번째입니다. 아,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생각보다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만큼 샤로비지노프가 강력한 걸까요? 지금 샤로비지노프 선수가 굉장히 화력이 좋아졌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정확도가 좋아지고 펀치 너클링이 너무 좋아졌어요. 아. 자, 승부를 여기서 내버리고 맙니다. 다운 세 번.
기대돼요. 자, 링 아나운서에 의한 승자 선언이 경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1라운드 1분 37초 시작 준비 TKO 승입니다. 자, 샥 조디백 사로빈이노 선수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